푸른 바다 위에 우뚝 솟아올라 있는 등대. 이 어두운 바다에 뱃길을 비춰주는 등대는요, 없어서는 안 될 거룩하고 아름다운 존재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. 제가 지금 나와 있는 이곳 사라봉에는요, 100년의 긴 시간을 함께 보내온 이 등대가 문화 공간으로 탈바꿈을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슈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. 지금부터 그 현장 출발하시죠. 제주 시내의 풍경이 한눈에 내다보이는 사라봉. 그 기슭에 우뚝 솟은 등대를 찾았는데요. 야, 이쁘다. 이뻐. 뭐 하는 곳이지, 이쪽에? 자. 자. 안녕하세요. 예. 아니, 이렇게 등대가 있는데 여기는 뭐 하는 공간이에요? 저희는 카페예요. 카페예요, 여기가? 이곳은 최근에 문을 연 등대 카페입니다. 자, 제가 조금 전에 주문했던 음료가 나왔는데요. 네. 제가 흔히 가던 카페랑 다르게 용기가 다릅니다. 네. 여기 좀 어떤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? 일단은 일회용 플라스틱 컵은 아니고요. 이제 재활용할 수 있는 컵이고, 텀블러를 보통 이제 많이 사용을 하라고 권유는 하는데, 네. 이제 보통 카페 가보면은 이제 뭐 주방에 가서 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, 그래서 저희는 오히려 이렇게 텀블러를 가지고 이용하시는 분들이 직접 여기에서 컵을 이제 씻을 수 있게 이런 것들을 오히려 전면에 배치를 해서 텀블러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이제 이런 시설들을 좀 저희가 전면에 좀 배치를 했습니다. 등대의 무인화로 방치될 뻔한 제주 산지등대의 관사와 사무실이 지난 8월 친환경 복합 문화공간으로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. 멋진 풍경과 함께 아늑한 공간의 관사는 차를 마시고 책을 읽을 수 있게 탈바꿈했는데요. 책이 가장 문화의 기본인 것 같아요. 모든 문화예술 활동,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활동에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책인 것 같아서 지금 이렇게 전시해 놓은 책들이 이제 저희가 추천하는 책들이고, 네. 사람들이 이런 책들을 많이 접했으면 좋겠다. 그리고 요즘은 특히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더라도 사람들이 다 폰을 보고 있잖아요. 그렇죠. 100%더라고요. 근데 책방에 가도 이제 베스트셀러 위주로 이렇게 배치가 좀 되어 있고, 그러다 보니까 그냥 여기에 와서 쭉 책 제목을 한번 보더라도 왠지 뭔가 좀 힐링이 되고 그런 느낌의 공간으로 저희가 좀 컨셉을 좀 잡고 있습니다. 야, 이 카페 밖으로 나오니까요. 이거 와, 등대. 네. 등대도 있고.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여기가 와, 정말 뷰 맛집이네요. 네, 네. 이거 보면 정말 그냥 멍뷰라고 하죠. 멍뷰. 네. 그냥 근심이 싹 다 달아날 것 같아요. 네, 맞습니다. 저렇게 잔디도 있고 파란 네. 것도 있고 초록초록한 것도 네, 있고 네. 우리 건강해지려면 좀 밝은 걸 많이 보라고 하죠. 네, 네. 딱 여기가 최적의 장소인 것 같아요. 네. 자, 카페를 딱 나와서 이렇게 등대와 바다를 살짝 지나게 되면은 여기도 뭔가 좀 우리 제주스러운 공간이 있는 것 같은데 네. 어떤 공간인가요, 이건? 네, 이 공간이 이제 오시는 분들이 앉아서 쉴 수 있는 공간입니다. 그리고 전시를 관람할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하고요. 원래 이제 숙소로 지내던 공간이다 보니까 네. 이제 방이나 이런 걸로 다 분리가 돼 있어요. 근데 지금은 이제 전시 공간 그리고 앉아서 쉬는 공간 그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. 차를 마시는 곳은 여러 개의 개별 공간으로 나뉘어 있어서 코로나 시대에 자연스레 거리 두기도 되고 있는가 하면 각 방마다 테마를 정해 전시 공간으로도 활용하고 제주와 환경을 주제로 한 책들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. 새 등대와 옛 등대는 마치 형제처럼 다정히 서 있는데요. 등대를 좀 더 자세히 보기 위해 새 등탑의 옥상으로 올라가 봤습니다. 제가 이 등대를 이렇게 코 앞에서 바라보는 건 처음이에요. 네. 네. 두 개가 있네요, 보니까. 네, 지금 저 앞에 보시는 등대가 지금 100년이 넘은. 네, 지금은 기능을 하고 있지 않은데. 네. 원래 계획은 철거를 해야 되는 거지만 이제 역사적으로 좀 가치가 있어서 남겨두었다고 들었고.
그리고 이 등대가 현재 이제 기능을 하고 있는 등대입니다. 아, 야간에는 여기에서 이제 불빛이 이렇게 돌아가는 게 보이고요. 네. 네. 이곳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것도 제가 처음 사실 네, 알았어요. 네. 네. 뭐 오시는 분들도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고요. 네. 등탑 옥상은 전망대로도 활용되고 있는데요. 날이 좋으면 육안으로 추자도는 물론 남해의 섬들도 볼 수 있다고 합니다. 추자도부터 보길도 청산도까지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오늘 같은 경우는 육안으로 지금 보이거든요. 살짝 뭐가 솟아 올라온 게 네네. 보이는 것 같아요. 네네. 와 세상에 이런 뷰를 모르고 계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. 네, 아직 잘 모르고 있는 분들이 도민들 중에서도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. 네. 사라봉 언덕에서 100여 년간 제주의 바닷길을 훤히 비춰오던 옛 산지등대. 비록 지금은 등대지기가 떠나고 없지만 앞으로 다양한 공연과 전시 공간으로 사람들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. 이 산지등대가 지금까지는 많이 알려지지도 않았고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이제 무인등대로 그냥 운영을 하다가 이제 문화공간으로 새롭게 이제 오픈을 하면서 좀 더 산지등대에 서려 있는 어떤 역사적인 그런 내용들도 많이 좀 공유가 됐으면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 공간에 와서 좀 힐링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. 네. 매일 밤 15초에 한 번씩 40여 킬로미터 떨어진 바다에 불빛을 비춰온 제주 산지등대. 그동안 제주도민들의 산책 코스이자 제주시 도심의 숨은 여행지 그리고 역사 공부를 할 수 있는 체험학습장으로 많은 사랑을 받아왔는데요. 제주항의 숨은 주역으로 활동하며 멋진 풍광을 선사해오던 제주 산지등대. 등대지기는 사라졌지만 이제 커피와 책 그리고 다양한 문화 행사로 가득 채워질 텐데요. 100여 년의 역사를 지나 앞으로 또다시 100년 동안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등대로 영원하기를 바라봅니다.